오늘은 KB금융그룹에서 발표한 2021년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를 가지고 대한민국 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대체 어느 정도 되어야 부자이고 그들은 부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이제 부자 보고서고요. KB금융지주에서는 매년 이렇게 이제 부자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금융자산,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이런 거 빼고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자에게 직접 인터뷰하고 묻고 설문조사해서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21 한국 부자 보고서의 그 목차를 쭉 보면은 한국의 부자 현황, 부자의 투자 형태, 부자의 향후 투자, 부의 성장, 부자의 기준, 한국 중부자의 자산 관리,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가 좀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자의 기준.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자라는 그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하면은 다 부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은 거죠. 재물이 많다? 얼마나 많아야지 많은 거지? 살림이 넉넉하다? 어느 정도 있어 넉넉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넉넉한 이 표현, 이 주관적인 표현 여기에 대해서 KB금융지주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넉넉함이라는 게 대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넉넉함이라는 것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합쳐서 100억 원이 있어야지, 100억 원은 넘어야지 넉넉하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부자들은 금융자산 기준으로 50억 이상, 총 자산으로는 100억 원 이상, 연소득은 3억 원 이상 정도가 되어야지만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이번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인가요? 이 부자라는 게 참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해봅니다.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 소득 기준에 대해서 어떤 답변들이 나왔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세 20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자산 20억이겠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자의 반열에 들려면 최소 10억이 있어야 된다. 안정적인 삶을 살려면 100억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6세 20억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채 빼고 부동산 포함 순자산 50억. 그중 금융자산은 20억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거치자금으로 들어가야 될 긴급 유동성 자산을 생각하면 20억 원 정도. 그리고 노후에 쓸 수 있는 가용 현금 흐름이 최소 월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58세 12억을 가진 사람. 여기서 그 단위는 다 현금성 자산 기준이에요. 금융자산. 제가 생각할 때는 순자산. 이 그냥 100억은 넘어야지 그래도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동자산으로 현금성 자산이 10억 정도 되고 월소득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면 아마 크게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46세 100억을 가진 사람을 답변을 보면은 서울 괜찮은 지역에 20, 30억 정도의 거주용 집이 한 채가 있고 현금, 주식, 펀드 등과 거주용 말고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1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대부분 이제 100억 정도는 있어야지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6세 22억을 가진 사람을 이제 인터뷰해 보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는 언제든지 뺄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이 20억 정도는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은 된다고 본다. 현금 없이 부동산만 있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답변들을 보면은 보세요. 일단 여기 나왔던 그 몇 세 몇십억 이런 것들은 다 현금성 자산. 금융자산을 이제 기준으로 둔 거고요. 이 답변을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부자들은 총 자산은 100억이 이제 중요한 지표인 것 같고 또 이제 그거 못지않게 현금성 자산, 현금 유동성이 있는 바로 즉시 내가 인출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긴급 유동성 자금이라든지 뭐 월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크게 총 자산과 약간 현금성 자산, 긴급 유동성 자금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부자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이제 돈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부자들이 생각하는 자산 외적인 거, 다른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것도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부자를 부자답게 만드는 자산의 요소 1순위가 뭐냐면은 바로 가족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뭐 현금성 자산이 20억 있고 총 자산이 100억이 넘어도 이 가족관계가 엉망이거나 사이가 좋지 않으면은 이거는 진짜 부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산, 돈 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하나가 바로 가족관계다. 그리고 또 이제 부자가 원하는 부자상이 있습니다. 부자가 원하는 부자상.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자의 모습은 바로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자. 그러니까 돈 말고 다른 가치로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부자. 이런 것들이 진짜 부자라는 거죠. 또 재미있는 이 내용 중 하나가 한국 부자들 숫자를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 말 기준으로 39만 3천 명.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의 기준은 이 보고서가 이제 현금성 자산,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10억 이상, 그러면 이제 부동산 이런 것들은 더 많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이 2020년 말 기준으로 39만 3천 명, 전년 대비해서 10.9%가 늘었다고 하고요. 지역별 한국 부자 수는 수도권에 70.4%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45.5%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에 22%, 인천에 2.9%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이 그러니까 17명은 다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한국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자산 그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그 뜯어봤더니 59%가 부동산 자산이 있고요. 36.6%가 금융자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총 자산이 100억 있는 부자들의 그런 이제 자산 내역을 살펴보면은 한 60억 정도는 부동산 자산에 있고 36억 정도는 뭐 주식이라든지 뭐 예금 뭐 이런 것들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유의미한 지표가 뭐가 있냐면은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뭐 많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비중이 확대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부자들의 자산 구성비를 보니까 부동산 자산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특히 부자가 보유한 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은 총 자산이 많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동산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총 자산이 그 큰 부자일수록 토지 임야, 뭐 회원권, 채권, 예술품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뭐 내가 10억 있는데 예술품에 막 투자하고 이럴 수는 사실 드물죠. 그러니까 내가 뭐 100억, 300억, 500억 되니까 뭐 부동산에 좀 투자하고 예술품에 좀 투자하고 회원권도 좀 사놓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확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부자들의 투자 성향도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한국 부자는 공격 지향적 투자 성향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됐다라는 거죠. 특히 금융 자산이 많을수록 공격 지향적 투자 성향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부자는 전년 대비해서 금융 자산 투자 금액을 늘렸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주식과 펀드 투자 금액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적금이라든지 뭔가 보험 같은 이제 그런 금액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냥 유지하는 수준을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산 투자처로는 뭐 금이라든지 보석, 회원권 같은 걸 많이 선호한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한국 부자의 투자 성향을 봤더니 부자 10명 중 6명은 주식 투자를 이제 해서 수익을 이제 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10명 중 3명은 펀드 투자로 수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주식 투자로도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그 수익의 경험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해서 망했다 이런 얘기는 이제는 좀 옛날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자들의 향후 금융자산 운영 방향을 이제 물어봤더니 앞으로 어떻게 금융자산을 운영할 거냐 물어봤더니 앞으로 주식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는 답변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또 한국 부자 중
10명 중 6명은 장기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처로 주식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부자들은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주식 투자 더 늘릴 것이고 장기적인 수익의 그 기대 수익률도 주식이 많이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부자들의 돈의 흐름은 앞으로 주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 부자에 떠오르는 투자처, 한국 부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물어봤더니 29.3%가 해외 자산에 투자를 좀 해보겠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자산은 해외 펀드. 그러니까 부자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해외 펀드 투자고 그중에서 해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이런 해외 펀드 투자 외에도 이제 뭐 미술품 시장에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부자들이 이제 미술품 투자를 좀 다른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에 비해서 꺼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미술품이 뭐 비싸고 이래서가 아니고 미술품의 가치 판단이 좀 어렵고 또 미술품을 사면 또 그걸 관리하고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좀 이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걸 샀는데 다음에 또 팔 때는 또 어떻게 이걸 팔아야 될지 이런 재판매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미술품 투자는 조금 자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아마 미술품을 좀 관리해주는 전문 이제 회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은 미술품에 점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미술품 가격은 점점 많아지고 미술품 가격처럼 뛰겠죠. 그럼 이제 아마 이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데 한국 부자들의 부의 원천입니다. 한국 부자들은 그 돈이 과연 어디서 가장 많이 났을까요? 이것도 조사해 봤더니 부자가 꼽은 가장 기여도가 큰 부의 원천은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니라 사업 소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의 원천이 되는 종잣돈의 크기를 5억 원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뭐 1천만 원 모으는 거 물론 의미 있고 종잣돈을 1억 원 모으는 거 의미 있지만 진짜 부를 급격하게 만들어주는 큰 부를 만들어주는 종잣돈의 크기는 5억 원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를 만드는데 가장 큰 성장 동력은 대체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의 성장 동력 그 1번이 바로 목표 금액입니다. 내가 얼마를 모으겠다는 그 목표 금액이 자신을 이렇게 부를 일구 수 있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금액을 달성하려고 더 열심히 자산을 운용하고 투자했다고 한국의 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으로는 부채의 사용입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사용하는 부채 규모도 큰 것이 이제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 부자일수록 이 부채를 잘 활용해서 자신의 부를 늘릴 줄 아는 거죠. 부의 제3성장 동력은 저축 여력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월 평균 50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했다고 해요. 이 저축을 계속 모아서 운영하고 불려서 오늘날에 그런 큰 부를 만들 수 있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부의 제4성장 동력은 자산 배분 전략을 꼽았는데요. 총 자산이 많을수록 뭐 주식이나 예적금을 뭐 하기보다는 이 부를 이제 부동산으로 옮기는 이런 작업들을 했더라.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했더라는 게 이번 답변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2021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고서 제가 이제 든 생각이 뭐냐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 부의 목표 금액을 설정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시면은 당장 뭐 하셔야 될 게 내가 이번 2021년이 다 가기 전에 얼마를 모으겠다 혹은 2022년에 뭐 월 1천만 원을 벌겠다라든지 아니면은 1억 원을 저축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100만 원을 모으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액수가 얼마 됐든 간에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번 보고서가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의미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2022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 부의 목표 금액 뭐 1천만 원은 좋고요. 1억 원도 좋고 10억 원은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목표 금액부터 설정을 해보는 게 한국 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5억 원 만들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정말 부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는 종잣돈이 의미 있는 종잣돈이 마련되어진다라고 2021 KB금융그룹이 작성한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보고서를 보시고 이 영상을 끝나자마자 바로 목표 금액을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목표 금액을 설정해서 2021년이 다 가기 전에 뭔가 좀 의미 있는 금액도 만들어보고 2022년에는
더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보는 한 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모두 부자 되시는 2021년, 2022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